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먼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플러스 1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로 더 연장해드리는 3 플러스 1 세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세일 기간 잘 이용하셔가지고요.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는 여느 전문가 내지는 리딩방과 다릅니다. 6시간 반 동안 풀타임 리딩 하고 있고요. 즉각적으로 매수매도 타이밍 나올 때 시그널 제시하니까요. 훨씬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양호하게 시장 상승했습니다. 아시아권 뭐 크게 양호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0.77% 상승, 코스닥 0.34% 상승으로 전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람직한 것은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전일 1조 1000억 던지면서 기관이 왜 이리 많이 던졌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거둬드립니다. 특히 연기금도 1700억 거둬드리고요. 기관 2600억 매수, 외국인 1700억 정도 매수하니, 쌍끌이 매수하니까 또다시 신고가 인근에 다시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였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뉴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현대제철 공장에서 사망자 나오는 상황이 있었죠. 1년 공장 한 달 만에 재가동한다 소식 때문에 6% 인근으로 상승. 자, 그리고 자, 삼성 SDI가 미 로즈타운 배터리 공급 계약 공식적으로 한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LG화학,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우리나라 빅3 다 미국의 법인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2차 전지 섹터 상당히 또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자, 이것은 어저께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 신풍제약 미국 코로나 경구치료제 계약 소식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MSD라는 기업에서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신풍제약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틀 연속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섹터별로 보면 게다가 삼성 SK 하이닉스가 또 7%대 초강세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자, D램 불량설 있던데요. 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거 딛고 4%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관심이 없어요. 하락 추세고 반등했다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타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총 코스피의 원투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반등한다는 것은 추가로 시장에는 좋은 흐름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전기전자 오늘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오늘 양호한 흐름이었다. 근데 뭐 그죠? 양호하다 하기도 못해요.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해가지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종목들 한방에 그냥 5% 6%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제법 랠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 흔들흔들할 때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왔습니다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하게 반등해주면요. 아, 대번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 추가 상승 기대감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해운주도 반등. 자, 건설주는 오늘도 아직까지 조금 나뉩니다만 반반 정도. 아, 그래도 뭐 반등 시도 나왔다 해도 무리 없겠죠.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상당히 강세 들어옵니다. 닥터케이는 YG 엔터 추가했다 그랬죠. 3% 이상, 3.8% 상승. 그렇죠? 강한 장대 양봉으로 20일 다시 돌파.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좀 아쉬운 것은요. 셀트리온 삼행제가 자꾸 변중만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고요. 야, 이거 SK 테크놀로지 그죠? 오늘 10% 상승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야, LG화학도 5% 상승. 자, 이것은 저쪽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전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 반등 모색을 하는 정도겠죠. 이거 종가에 그래 너무 많이 올랐어. 종가에 확 당겼네. 삼성 SDI도 4.59% 상승. 자, SKC도 7%대 상승. SKC와 같은 종목이 관심 있어요. 딱 돌려냈고요. 그리고 또 뭐 관심 있다? SK이노베이션. 빅3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지금 추세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첨보도 오늘 6%대 상승. 자, 이렇게 되면 오늘 2차전지가 다시 반등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무리 없겠네요. 그죠? 자, 엔터테인먼트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하이브 그리고 JYP 자 SM이 거의 최근에 대장격이죠. 메타버스와 가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SM이 강하게 올라갔고 또 이수만 회장의 지분 네이버 카카오에서 상당히 눈독 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SM이 지금 현재 대장입니다. 자, 그러나 YG 엔터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반등 구간에서 잘 매수 추가해서 양호한 흐름으로 간다. 자, 신풍제약 한 번 더 치고 가는 상황. 그죠? 가다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틀 연속 거리량 실리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죠. 이래 되면 공매도 애들이 놀래가지고 쉬어커버링 들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것은 이 셀트리온 삼행제입니다. 이 셀트리온 삼행제가 자꾸 견중만 울려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락 추세 중이니까 그죠? 이 돌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갈 때가 좀 됐는데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막 들어오고 있는데 위로 빨리 60일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견중만 울리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 그러나 처지지도 않아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한 방에 6% 인근까지 강하게 갔다가 막판에 1% 토해냈습니다만 자, 20일 여기 저항만 돌파해내면 아주 무리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해운 관련주 오늘 또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펜오션이 강하게 아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현대제철하고 좀 비슷하죠.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또 큰 하나의 축이었던 K배터리가 2차전지가 또 양호하게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 전기전자가 조금 저항권에 있습니다만 다시 저항권에서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주도주를 할 수 있는 자동차가 한 번 더 치고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요 시장 양호해지는 거거든요. 신고가 갈 때 아마 그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신고가 갈 것 같아요.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나 올라왔네요. 종목 상담
마감 방송 한번 끊고요. 특징주 한번 끊고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아시아권 뭐 적당한 상황이었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상해 종합도 0.58% 하락, 니케이도 0.03% 보합, 대만은 0.32% 상승, 그리고 항셍 0.33% 상승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그래도 강하게 반등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하루 종일 좀 별로였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중요한 것은 미국 선물이 저 장중에 좀 별로였던 상황을 보고도 우리나라 시장이 양호하게 갔고, 즉 그런 부분은요, S&P 500이 신고가 갔습니다. 자, 다우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나스닥이 아주 또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스닥 추가 상승, 그리고 뭐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종목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자, 외국인도 이제 다시, 현물 좀 사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포착되니까, 주말 그래도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았고요. 자, 다시 한번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3 플러스 1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 연장해드린 세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 잘 포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